출애굽기 4장 2절 우리 한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Exodus chapter 4 verse 2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 교회에서 오래전에 교회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듯이 교회 건축 재정을 건축 예산을 충분히 마련해 놓고 건축을 시작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 이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건축을 하는 도중에 건축 예산이 부족해서 교회는 사실상 중단 상태에 있었고 교인들은 하나같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주일학교에 다니는 어린 꼬마 아이 한 명이 봉투에다가 못을 몇 개 주워가지고 담아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 못을 가지고 교회를 짓는데 보태서 써주세요 이런 말 한마디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한 꼬마의 귀여운 행동으로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이 꼬마의 이런 모습을 본 목사님과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감동과 도전이 생기게 되었고 다시 기도하면서 일어나 교회 건축을 잘 마치고 하나님께 헌당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전을 지어 헌당 예배를 드리던 그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과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5천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어느덧 해가 서산에 넘어가 버렸고 먹을 것이 없어서 염려하던 제자들에게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람 숫자에 비한다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혀 보잘것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큰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이 특별히 쓰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별 보잘것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전혀 다르게 보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크고 귀한 것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도 우린 동시에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3장 4장에 걸쳐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과정에 나타나 있는 교훈들을 찾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신앙의 삶을 지금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죄의 결과로서의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선입견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의 5배 내지 6배의 힘을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죄의 모습은 자기 생각이나 사람들이 죄의 모습은 자기 생각이나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의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죄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고 가라고 하시는데도 모세의 부정적인 생각과 선입견이 하나님이 이 부르심을 피하게 만든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적어도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세 가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모세의 부정적인 생각을 자신을 더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판단하게 모세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하여 자기 사명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라는 역사 단 한 번의 사명을 주고 계시는데 모세는 자기의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제한해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기적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기적을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모든 것을 잘못 판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사람들이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자기가 빨간 안경을 쓰고 있으면서 세상이 온통 빨갛게 보인다고 불평을 하는 경우들 우리 많이 접해봅니다. 세상이 빨갛게 보이기 때문에 빨갛기 때문에 빨갛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빨간 안경 때문에 세상이 빨갛게 보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빨간 안경을 벗으려는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온통 빨갛게 보인다고 하는 그런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가끔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본문 속에 들어있는 교훈을 살펴봅니다. 2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명을 피하려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합니다. 지팡이입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이요. 아주 간단한 대답이지만 우리는 이 속에서 중요한 교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물론 모세가 들고 있는 것이 지팡이인 줄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어보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또 다른 기적을 체험시켜 주시려고 하시기에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가 좋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을 마른 지팡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명령에 결국은 굴복하여 순종하도록 만드시는데 그 지팡이를 사용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지팡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도록 함께 하셨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중요한 교훈을 한번 찾아봅니다. 그 첫째 교훈은 하나님은 세상에서 최고가 아니라도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쓰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하는 이 말 속에는 세상에서 최고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모습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질문 속에 들어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했다면 아마 모세와 모세의 지팡이는 어쩌면 쓰임을 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미디안 광야에서의 모세와 모세의 지팡이는 보잘것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대단하게 볼 사람이 누가 있었으며 양을 치기 위해서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를 역시 대단한 것으로 볼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최고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었다면 모세는 어쩌면 쓰임받지 못했을지도 몰랐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만약 오늘에도 하나님께서 최고를 찾으신다면 우리도 역시 쓰임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롭고 강하고 있는 자들을 패하고 부끄럽게 하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약하면 약한 대로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가 무능하면 무능한 대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아서 못 드리겠습니다. 부족해서 못 하겠습니다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가끔 보면 그런 말 하죠. 나는 좋은 것이 없어서 못 드립니다. 나는 부족해서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에서 전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 그 말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를 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 있는 그대로를 쓰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주께서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비록 좋지 않은 것이라고 해도 내가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또 주께서 쓰시겠다면 제 자신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세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사무엘과 같은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한 이사야의 결단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왜 물으셨습니까? 그 지팡이를 쓰시기 원해서 물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 있는 그대로를 쓰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질문 속에 들어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 보잘것이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초라하게 살아가던 모세의 지팡이가 애굽 왕궁에서 바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왕의 지팡이와 비교한다면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모세의 지팡이는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이 무서운 능력을 보여주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것을 찾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것, 화려한 것보다는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을 해줍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왜 그렇다고 말합니까? 24절에 내려가 보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표적을 찾고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찾는다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화려함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화려함보다는 신앙적인 초라함을 더 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것 찾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것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적인 그런 화려함보다는 오히려 신앙적인 초라함을 더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함으로 얻는 이익이나 편안함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손해나 신앙을 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고 협착한 길, 그 길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다윗은 이 비결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더 낫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바로 이것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들에게 화려하고 좋은 것을 약속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차라리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르기 택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구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내게 필요한 것, 이거 구별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하고 내게 필요한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게 유익한 것도 분명히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해서 다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내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분명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서의 편안함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함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재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재미예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결코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재미에 불과합니다. 재미에 불과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재미가 바로 기쁨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 세상에서는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기쁨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 그리고 좋아하는 것과 유익한 것, 그리고 편안한 것과 평안한 것, 재미와 기쁨,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신앙의 통찰력을 가지고 구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미 3000년 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였지만 이 사실을 분명히 구별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주께 주와 함께하는 하루가 주님이 없는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더 귀하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악인의 장막에서의 편안함보다는 하나님이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내게는 더 귀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보다 그에게 있어서도 중요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를 얼마나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느냐, 내가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느냐 하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문제보다 더 귀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 가진 것 그대로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도 원하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쓰셨죠. 바울은 바울대로 쓰셨던 것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소유, 우리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꾸민과 거짓이 없는 솔직한 정직한 마음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과 소원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과 소원만 있다면 우리에게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쓰십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면 하나님은 넉넉하게 채우신 후에 쓰십니다. 우리가 약하면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 후에 쓰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 없고 부족하고 약하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사명을 피하는 것은 여러분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겸손이 아닙니다. 불순종이며 불신앙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가난한 과부의 동전 두 개를 부자의 많은 현금보다 더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많고 적음을 보시지 않는다는 말 우리가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많고 적음을 보시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많고 적음을 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고 적음을 보시지 않는다는 말이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의 어떤 교인이 10억짜리 집을 사서 이사했습니다. 10억이면 여기로 말하면 한 100만 불 정도 되죠. 지금 환율로 따져도. 10억짜리 얼마나 좋은 집이겠습니까? 10억짜리 집을 사서 이사한 다음에 그 다음 주일날 감상금을 했는데요. 9천원을 했습니다. 100만 불짜리 집을 사서 이사하면서 감상금을 9불을 했다는 거예요. 9불. 여러분 이렇게 하고도 하나님은 많고 적은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아니 해필도 만 원이 아니고 만 원도 아니고 왜 9천 원입니까? 했더니 이분이 하는 소리가 아 9자가 재수가 좋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과부의 동전 두 개를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더 귀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그는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조롱하는 거죠. 작은 것이라고 다 받으시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우리 마음과 정성과 감사가 들어있어야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실 때 지팡이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사정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의 우리 부족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이 용기입니다. 자기의 부족한 것을 인정하는 것 용기예요. 자기의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 용기입니다. 자기의 어려운 환경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 용기입니다. 여러분 용기, 용기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거 못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기고 감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설교는 비면에서 계속됩니다. 자기의 부족한 것을 인정하는 용기예요. 자기의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 용기입니다. 자기의 어려운 환경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 용기입니다. 여러분 용기, 용기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거 못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기고 감출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두 사람이 기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요. 11조 드리고요. 저 세리와 같이 안 그것을 감사합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더 화려했을 거예요. 더 훌륭했을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내용의 기도입니까? 얼마나 그럴듯한 기도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어떤 기도를 더 의롭다고 받으셨습니까? 세례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화려함보다는 솔직함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솔직함을 원하신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 하나님, 제게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그대로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그 엘리사의 그 선지 생도의 아내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런 어려운 사정을 그 말한 그 내용 그것이 나옵니다. 그 선지학교면 오늘이 신학교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거기 신학교 학생 한 명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그 아내가 삶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빚을 많이 지게 됐죠. 그런데 이 채주 빚을 준 사람이 그 빚값 대신 빚 대신 그 두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가 종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 여자가 엘리사에게 나와서 자기의 그 어려운 사정을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렇게 말하죠.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집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예, 저희 집에는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 왜 자존심 같은 것이 없었겠습니까? 왜 자존심 같은 것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그에게, 엘리사에게 그대로 자기 사정을 내놓습니다. 예, 저희 집에는 기름 한 병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그릇을 빌려오고 이 기름을 갖다 부어라. 붓는 대로 기름이 나오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끝난 다음에 가져가서 팔아서 빚을 갚고 남는 것으로 내 두 아들과 생활을 해라. 여러분, 무엇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우리 이러한 있는 그대로의 솔직함을.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나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이, 바울이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약한 것을 인정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비결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한다는 그 놀라운 비결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 하나님이 우리 있는 그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우리 있는 그대로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삶이 적다고 불평할 것도 없고요, 많다고 교만할 것도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보잘것없는 모세의 마른 지팡이였지만 역사의 한 페이지를 흔들었던 능력의 지팡이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크냐 작으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많으냐 적으냐 하는 그 문제도 아닙니다. 화려하냐 초라하냐 하는 그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는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다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다고 힘들어할 것도 없어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큰 역사를 이루셨듯이 작지만 우리 믿음길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만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부끄러운 생각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해바라기라는 것을 다 아시죠? 해바라기는 해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해바라기라고 말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바라기가 되자는 거죠. 주를 따라 움직이는, 주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쓰시기를 위해서 묻고 계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가정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교회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것, 부끄러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마른 지팡이입니다. 하나님, 내게는,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에는 마른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묻는 것은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마른 지팡이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작은 것, 부족한 것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대로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주신 대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교훈을 기억하며 날마다 귀하게 하나님 능력 쓰임받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도 우리 믿음의 대선배 모세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귀한 교훈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있는 것은 마른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기는 하나님은 마른 지팡이 하나를 통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분명한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화려하고 초라하냐 하는 그 문제도 아니고, 좋으냐 안 좋으냐 하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많으냐 적으냐 하는 그 문제도 아닌 것을 우리들이 압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세워진 비록 작은 우리 믿음 교회지만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의지와 결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있는 그대로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귀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사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